제가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생활력도 올려줄 수 있으면서 삶의 질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플부터 영화 1,900원에 관람도 가능합니다. 아! 이런 어플이 어디 있냐고요? 잘만 활용하면 진짜 쏠쏠하거든요? 이 어플에서 연동되는 게 아름다운 가게로 연동이 돼요. 연말 정산에 또 도움이 되겠죠? 와,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 형식을 약간 어플 버전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쓰리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신났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플 추천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신박한 꿀 팁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남들은 잘 모르는 숨은 어플들 그리고 어플을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오히려 제 주변 지인들이 야 그런 거 왜 너만 쓰고 있었냐고 자기 지금 진짜 쫄깃하다고 부동산 자산관리? 하면서 친구들이 반응이 정말 뜨거워가지고 제가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이번 영상은요 생활력도 올려줄 수 있으면서 삶의 질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플부터 나도 알게 모르게 새 나갔었던 돈들 그리고 잠 자고 있었던 나의 포인트까지도 알차게 깨워줄 수 있는 돈 버는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2탄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는 생활력을 업해줄 수 있는 나의 잠자고 있는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어플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스타벅스 3,000원대도 먹어봤고요. 영화 1,900원에 관람도 가능합니다. 아! 이런 어플이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기프티스타라는 어플이에요.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사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생일날 케이크 기프티콘 받았는데 내 주변에 투썸플레이스가 없어. 커피 기프티콘 받았는데 우리 집 근처에 탐앤탐스가 없어. 아 나는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싶은데 너무 비싸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프티스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 진짜 좋아요. 커피 한 잔에 한 3,000원 정도 저렴하게 먹어본 적도 있었고요. 영화를 무려 1,400원대 관람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 좋은데요. 심지어 내가 받았는데 안 쓰는 기프티콘까지도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일석이조인 느낌이에요. 스타벅스, 영화, 치킨, 피자, 데이터 그리고 문구류까지 다양하게 중고거래처럼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한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프티콘뿐만 아니라 모바일 그 상품권 형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 보니까 백화점 상품권까지도 한 번에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내가 기본적으로 상품권 할인 받으면서 적립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의 꿀팁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저의 생활력을 높여줄 수 있으면서도 꽁돈 벌게 해주는 어플은 바로 빽이라는 어플입니다. 오? 이 빽이란 어플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빽 어플 잘만 활용하면 진짜 쏠쏠하거든요. 일단 이 빽 어플은 언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냐면 이사 갈 예정이거나 집을 대청소할 때 안 입는 옷이 많아서 처치 곤란할 때 이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 갈 예정인데 아 이거 가구 가전 당근마켓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 너무 큰 침대라서 이거 너무 큰 가전이라서 당근에 올려도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빼기 어플에다 올려보세요. 수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수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 집 앞에서 바로바로 수거가 가능하고 내 집 앞에서 바로바로 중고 판매가 가능하니까 이사 갈 때 진짜 적극적으로 쓰면 좋더라고요. 당근은 올리고 내고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위치 맞춰야 되고 뭐 거래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귀찮았는데 이 빼기 어플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또 수거가 가능하니까 스케줄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의류랑 도서 그리고 잡화류를 기부 형식처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 어플에서 연동되는 게 아름다운 가게로 연동이 돼요. 아름다운 가게는 생활용품 의류, 잘 안 입는 거, 신발, 가전가구 조그만한 짜잘짜잘한 것들, 책들 이런 것들을 세 박스 이상만 된다면 집 앞에서 바로 수거해주고 기부 영수증까지도 챙겨주거든요. 버리기 아까우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가게 기부도 하고 기부 영수증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연말 정산에 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약간 일석이조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가게 기부까지도 적극적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진짜 바쁜 직장인 분들 아니면 나는 자주 아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어플도 있어요. 바로 닥터
나우라는 어플인데요. 한 문장으로 말해서 비대면 진료, 비대면 약 처방을 해주는 어플이에요. 와,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비대면으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서 약 처방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간편해요. 산부인과, 감기 몸살, 여드름, 그리고 사후 피임약, 다이어트까지도 전화로 할 수 있으니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사시는 분들, 나는 약간 병원 가기 조금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만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해요. 전화 상담도 제가 해보니까 뭐 한 5분 내외로 간단하게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주의사항도 알려주시고 약도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요. 퀵으로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또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어플 중에서 진짜 최저가만 모아놓은 어플이 있어요. 우리 몰랑이 분들 보통 최저가 찾고 싶은데 어떤 어플이 가장 쌀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 형식을 약간 어플 버전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어플을 엄청 적극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어떨 때 쓰냐면 세제, 주방세제, 휴지, 물티슈, 내가 주기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구매하기 괜찮거든요. 쿠팡이랑 비교해도 물티슈가 1,000원 이상부터 차이가 나고요. 네이버 같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뭐 간단한 생활용품 구매를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검색했을 때 최소 3,000원에서 5,000원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용품들 중에서 막 휴지 이런 거 짜잘짜잘하잖아요. 그리고 굳이 막 뭐 엠보싱 단단한 거 이런 거 잘 안 쓰셔도 되는 분들, 대용량으로 쟁이고 싶은 분들은 이 Always 어플 안에서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마지막 택배 어플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잉? 택배 어플?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잘 쓴 어플이거든요. 택배 파인더라는 어플이에요. 나에게 오는 모든 택배사를 한눈에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도 집에서도 반품이 쉬우면서 집에서도 나도 택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우체국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 오는 택배사가 너무 많아요. CJ, 롯데, 우체국 등등등 이 택배사들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언제 나한테 도착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나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에 다 연동이 가능하니까 지금 나한테 오는 옷 시 CJ 거고 지금 나한테 오는 뭐 닭가슴살이 롯데 거고 지금 나한테 오는 물티슈가 우체국 거구나 라고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서 편하고 이 어플에서 한 번에 반품까지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게 진짜 편했는데 집에서 택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집에서 택배를 보낼 일도 있고 친척집으로 뭐 이것저것 물건을 보낼 때도 있는데 이 어플을 활용을 하면 더 이상 우체국 가지 않고 택배 박스만 싸가지고 바로 집에서 보낼 수도 있고 5개 이상 되면 또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엄청 편리하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날짜에 문 앞에 물건만 내놓으면 택배 기사님이 알아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진짜 편리해요. 우리 몰랑이 분들 어땠나요? 제가 엄청 애정하는 어플들, 진짜 잘 쓰는 어플들을 좀 알차게 소개를 해봤는데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도 많은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업무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어플, 그리고 정말 잘 놀 수 있는 숙박, 비행기 어플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알겠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